모나리자입니다. 자, 모나리자. 대세 합류하시나요? 네. 미세먼지 관련 중에 하나 하려고. 네. 근데 자, 모나리자는 예전에도 좀 많이 테마로 얽혔어요. 아니, 뭐 근데 말씀이 틀리세요. 네, 어떤 아까는 이런 거보다는 뭔가 네. 이렇게 기계 관련한 그런 그런 거 투자라고 하셨잖아요. 뭐 위닉스나 예. 뭐 이런 거. 예. 하는 왜 그랬냐면 이거는 지금 일주일마다 한번 나오기 때문에 단기 급등 그 관련주. 걔네는 이런 걸로, 장기로 볼 때. 네. 네. 그 예, 왜냐면 제지업종이나 이런 거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근본적인 수익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 네. PBR, PER이 워낙에 낮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도 좋은데 플러스 알파가 있어서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좋다 이 얘기였는데 그 같은 맥락에서 위닉스 같은 종목은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고 계속해서 공기청정기에서 다른 쪽으로 넓혀가고 있어요. 최근에 건조기 시장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골격이 탄탄한데 거기에 치장하는 메이크업까지 기술이 지금 좋으니까 좋은 네. 거죠. 근데 모나리자는 뭐 그 위닉스만큼 제가 좋게 보진 않지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게 뭐냐면 기술적으로 볼게요. 20개월선 돌파가 드디어 일어난 거예요. 네. 이게 월봉이거든요.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뭐냐면 자, 이때부터 보세요. 2017년 7월 달. 2017년 7월 달에 20개월선을 붕괴한 이후에 종가상으로 보세요. 그렇게 뚫으려고 난리를 쳐도 못 뚫었죠. 네. 여기 나오네요. 이게 얘네요. 자, 여기서 떨어졌어요. 5개월선에서 반등을 했는데 아, 여기네요. 60개월선에서 반등했잖아요. 똑같은 얘네요. 그렇죠? 파란색 60개월선에서. 60개월선에서 반등을 했는데 반등이 떨어진 거는 이런 각도로 떨어졌는데 반등이 요 정도잖아요. 그럼 또 폭락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20개월선에서 반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선이. 120개월선에서 반등을 했는데 아까 말대로 여기서 반등이 또 60개월선을 못 뚫고 약했으면 120개월선 또 폭락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렇게 못 뚫던, 지금 보세요. 계속 피뢰침처럼 막히잖아요. 네. 그렇게 못 뚫던 20개월선과 60개월선을 동시에 뭘로 뚫어버렸나요? 갭으로 허들넘기로 뛰어 넘어버렸어요, 지금. 네. 너무나 강력하잖아요. 완전 단기적인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대반전. 이렇게 대반전이 일어난 거는 이슈가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강력할 때는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단기 급등 추천주로 모나리자를 갖고 왔고요. 손절가 네. 4,500원, 목표가 5,500원이고 이게 만약에 소식이 이번 주에 더욱 강력하게 미세먼지 네. 심한 얘기가 나오고 지금 당장 우리 유치원 등원은 해결이 됐는데 문제는 등원을 하면 뭐예요?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죽겠는데 그래서 애들 때문에 죽겠다 대책도 안 내놓고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면 부랴부랴 유치원 뭐 이런데 뭐 공기청정기 깔아야 된다든가 아니면 마스크를 1년치를 국민에게 다 긴급 지원을 하겠다 이런 소식 나오면 모나리자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 네. 단기 추천주로 모나리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